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make all settings the same을 해제한 후 마진스의 탑은 16, 버튼 16, 레프트 23, 라이트 2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각각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이동시켜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왼쪽 귀를 확대하고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안내선을 장착시키고 역시 위쪽에서도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3mm만큼 안내선을 만듭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3을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줌 툴로 아래쪽을 확대하여 각각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이기 때문에 248 위에서 드래그하여 178이기 때문에 175를 입력하여 각각 안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로 다시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한 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선을 두 개 그립니다. 선의 길이를 각각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선의 위치를 각각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옮겨서 재단선을 표시합니다. 그려진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V를 다음과 같은 곳에 붙여놓고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재단선을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단선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배치한 후 상단에서 X는 0, Y는 0, W와 H는 각각 작업 사이즈를 확인하여 251, 178로 입력하여 정확히 맞아 들어갔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숫자를 입력할 때 레퍼런스 포인트의 위치가 왼쪽 상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 심볼 쪽에 글 상자를 그린 후 엑스포 2012 여수 코리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아웃글로우를 클릭하고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75, 사이즈는 2, 스프레드는 10, 색상을 클릭하여 CMYK로 설정하고 80,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아웃글로우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글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스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물결을 따라 곡선을 그린 후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패스 툴을 선택하고 패스 선을 클릭하여 http www.2012x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에 지정된 대로 폰트와 색상을 지정합니다. 패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1 패스 옵션스를 클릭하여 타입 1 패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플립 체크 얼라인은 어센더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 배치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패스 글자를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62, M28, Y0, K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 입력이 끝나면 다음엔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폰트는 도듬, 크기는 10, 위치를 자단선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01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